안녕하세요. 힐링티브리입니다. 오늘도 능이버섯 그리고 송이버섯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먼산에까지 한번 나와봤습니다. 지금 차에서 하차를 한 시간이 한 3시간 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저도 때도 있으면서 운전대를 늘 제가 잘 보셔요.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데가 이렇게 잘 보시면 좋은 버섯을 만날 수도 있죠. 여기로 가면서 이런데는 이제 송이도 가능한 데입니다. 송이도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능이도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찾아보면서 좋은 모습 보여드려야 되겠습니다. 며칠 전에 숨겨놨던 그 능이버섯을 한번 4일 만에 한번 와봤는데요. 다 들켜버렸습니다. 그렇게 많았던 게 하나도 없네요. 어떤 사람이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그 많았던 거를 어떤 분이 다 채취를 해갔네요. 여기요. 이런 거 있네. 이런 거 이제 조그맣게 말려서 틀어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제 몇 개만 남아 있고 다 채취를 해갔네요. 안타깝네요. 아깝기도 하고, 그러나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자연의 흐름이 그러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또, 다른데, 어디 또, 있나 한번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이제, 그 4일 전에 이렇게, 그 감춰졌던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한 개도 없네. 한 자리에서만 오늘 정도로 성장이 했다고 하면은 4, 5kg 정도는 채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때는 이제 좀 적은 거는 동전만 하고 이제 큰 게 골프공 또 계란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4일 돼서 와봤더니 이렇게 한 개도 없이 이렇게 들켜버렸습니다. 하여튼 뭐 들켜서 잊어버린 거는 얼른 잊어버리고 또 그 새로운 또 자리를 찾아서 어디에 또 버섯들이 있나 한번 열심히 찾아봐야 되겠지. 어떤 분이 언제쯤 채취를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요, 굉장히 많은 양의 버섯을 채취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정도 채취를 하면 4kg에서 5kg 정도는 뭐 무조건 무난히 채취를 할 수 있던 그런 양이었습니다. 어쨌든 이건 방을 잘 찾아보면서 좋은 영상 찾아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송이가 올라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송이를 한번 찾아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곳은 그 제가 오늘 채취하던 그런 그 구강자리를 한번 와봤습니다. 구강자를 한번 왔더니 이렇게 이제 송이가 올라오고 있네요. 자, 이렇게 올라오죠. 근데 상당히 아직 뭐 어리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채취를 할 수가 없고 지금 요것도 송이죠. 요거 송이지 요것도 송이죠. 이렇게 아직 상당히 이제 어리게
여기 되네. 여기 돼 있지? 예, 여기 있지 않습니까요? 하나가 들어있어요. 또 이쪽에도 있네. 이쪽에도. 근데 지금 이 하나가 들어있죠. 예. 이렇게 여러 개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 요새 이제 송이, 능이비는 안 와도 되는데요. 송이비가 한번 와야 돼요. 송이가 조금 가물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데요. 하여튼 뭐 요거는 제가 어려서 채취를 할 수가 없고요. 또 이것도 남한테 이제 들키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 이제 팔자지요. 뭐 제게 안 들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아, 이제 저번에 제가 능이 그렇게 많이 숨겨놨다가 4일 만에 가서 다 들키는 거 보셨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이 또 숨겨놨다가 또 저한테도 들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채취를 할 때 이끄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하여튼 다른 곳을 열심히 다니면서 찾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송이는 이렇게 한번 감상이나 하시고요. 이렇게 여러 개가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고요.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더 좋은 영상을 찾아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섯을 찾으러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요. 버섯은 잘 보이지 않네요. 보이지 않는데 여기는 지금 지나가다 보니까 송이가 이렇게 올라왔네. 송이가 올라왔는데 상당히 어리네 송이가. 요거는 뭐 그냥 사이즈가 괜찮은데요. 이거 두 개는 상당히 어린 송이가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제가 이제 요거는 채취를 하려면 이렇게 스틱을 넣어서 이렇게 뽑아 올려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채취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있는 거는 이거는 지금 버섯 머리가 올라왔기 때문에 또 성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냥 핏 버리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 그냥 채취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리나마 이렇게 하고요. 제가 보기에 요거 송이입니다. 요거 송이에요. 요거. 예. 송이 맞죠? 예. 이 송이가 이걸 이제 콩송이라래. 콩송이 적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하나는 상당히 좀 괜찮은데 요거는 대가리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바로 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냥 채취를 한번 해봤고요. 제가 또 이렇게 한번 열심히 찾아볼 텐데 일단 한번 이렇게 잘 보시면 그렇게 이제 머리가 쑥 올라와서 지금 발견을 쉽게 됐는데요. 또 이 근방을 열심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송이도 또 만날 때도 있고 능이도 만날 때도 있고 그러네.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는 지나간 생각지도 않고 지나가는 그 길목인데요. 송이가 하나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아주 좋아 보이죠. 세력도 괜찮은 것 같고 이렇게 하고 올랐으니까 채취를 해야 되는데요. 사이즈도 좋네요. 아주 1등품입니다. 말 그대로. 상당히 좋네요. 제가 이 금방을 한번 잘 또 열심히 찾아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예, 요거를 또 포장을 일단 또 쳐줘야죠. 또 좋은 모습 찾아서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이제, 아, 또 버섯을 찾으러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아, 여기 이제 지나가면서 이래 보니까, 아, 쌀이 버섯도 이렇게 나 있는 모습을 아, 볼 수가 있고요. 아, 또, 이쪽에 보면은, 또 뒤에 버섯이 많이 있죠. 여기 한번 보세요. 소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또 바로 밑에 또 이렇게 있네요. 흙이 또 뽀얗게 다 말랐어요. 송이가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또 이제 이렇게 하나가 발견이 되면 이 근방을 또 열심히 알뜰히 찾아봐야 됩니다. 아, 시청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잘 보셨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힐링TV 홍특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